KBS 2텔레비전 황금빛 내 인생의 한 장면 드립니다. 어쨌든 네 손으로 돈 버는 거 부럽다. 아휴, 며느리. 딱해줬으면 좋겠는데. 아휴, 며느리. 딱해줬으면 좋겠는데. 해줘. 비싼 건 못 해줘도 금목걸이 귀걸이는 해주고도 남겠다. 한자어 명사로 사람의 몸치장으로 차는 귀금속 따위로 만든 장식물을 이르는 이음절 한자어 명사를 바르게 써주세요. 네, 이번에는 상당히 쉽게 문제를 푸신 것 같습니다. 도전자분들의 답 확인합니다. 폐물, 예물. 이수님 씨, 결혼하실 때 폐물을 준비하셨나요? 받았습니다. 어떤 거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? 남편한테 받은 거라 최고 좋은 거로 받았죠. 아, 그렇죠. 정답 확신하십니까? 네, 폐물. 네, 진동식 씨는 예물이라고 주셨습니다. 예물은 예의상 선물로 주고받는 거를 예물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. 네. 귀금속이 특정해서 들어가면 폐물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서미연 씨, 네. 예물이 맞을까요? 폐물이 맞을까요? 마음은 제가 쓴 것이 정답이길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폐물과 예물. 자, 이 결과에 의해서 1, 2위도 바뀔 수가 있고요. 3, 4위도 바뀔 수 있습니다. 정답 확인합니다. 폐물입니다, 폐물. 상품권이 걸려 있었습니다. 이승임 씨는 상품권 어떻게 쓰실 예정이십니까? 우리 1등 공신인 딸에게 쓰겠습니다. 아, 딸을 주신다고요? 네. 네. 진동식 씨 상품권을 획득하지 네. 못하셨는데요. 상품권을 네. 타게 됐다면 네. 하나 이렇게 써야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. 네, 상품권을 타면은 그 양가 부모님께 한우 세트를 한 세트씩 드리고 싶었는데요. 네. 제 돈을 사야겠죠? 네, 그렇죠. 네. 자,